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이은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상 음악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개인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림미술관에서 열렸던 독일 출판사 슈타이들이라는 회사의 전시 홍보 영상 배경음악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스웨덴 종이회사 아틱페이퍼라는 회사의 제품 홍보, 그리고 저 개인적인 작업으로는 남산맨션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고요. 곧 싱글 두 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작업에 바쁘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연주자 출신도 아니고 그냥 힙합을 좋아하던 소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캐나다 유학을 잠시 가게 됐을 때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 말고 MPC라는 샘플러로 이렇게 원하는 샘플을 직접 심어서 아날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만드는 그런 샘플러가 많은 형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음악을 만드는 걸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 와서도 계속 음악을 만들면서 이거에 흥미를 느껴서 이제 개인 프로젝트도 계속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쭉 컴퓨터 음악을 저 혼자 독학을 해오면서 지금 제 음악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틀을 정해놓는 것도 아니고 틀을 정해놓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할수 있는 한도는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힙합으로 시작을 했고 힙합 음악을 주로 하고 있지만, 힙합 음악 선 안에서 어떻게 밴드 음악을 또할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음악은 뭐 어떻게 보자면 힙합과 락이 좀 섞여 있는 음악인데, 틀을 오히려 두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는 형식이라서, 틀을 뒀다기도 하기도 그렇고 안 뒀다고 하기도 뭐 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뭐이 정도 모호한 것보다는 그냥 이런 색깔에도 이런 게좀 묻어나네라는 거를 조금 그나마 느낄 수 있는 음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제 음악을 평생 하고 싶다, 돈을 못 벌어도 괜찮다라는 주의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되게 그냥 10대, 20대 때할수 있는 그냥 꿈이었었던 것 같고, 여기저기 제가 물어보게 된것 같아요. 영상 안에 친구도 있고 형도 있으니까 혹시나 뭐 일이 있으면 좀 달라. 그래서 한두 개 받아서, 그때는 제가 완성해본 트랙도 없었던 상태인데, 그걸 계기로 이제 데드라인 맞춰서 완성시키고, 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 프로젝트에도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면은 커머셜 쪽을 좀 계속 해봐도 나한테 되게 좋은 연습이 되고 공부가 되는 것 같다 해서 커머셜 쪽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고객들의 니즈죠. 네. 근데 어쨌든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이게 포트폴리오가 쌓이다 보면은 의뢰를 받을 때도 저의 음악을 어느 정도 들어본 상태에서 의뢰를 하시기 때문에 저의 색깔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주시면은 이제 저는 제 색깔을 투영해서 최대한 레퍼런스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설득을 제 음악으로 계속 시키는 편인 거죠. 제가 독일 출판사 슈타이들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으로 영상 음악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커머셜 쪽 음악이라 그러면은 대중 가요 또는 팝 이런 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주셨을 때 제가 그걸 되게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게 전시였거든요. 출판사의 전시여가지고 전시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공연만 가봤지. 그래서 팝적인 되게 발랄한 거를 썼거든요. 완전 뺀질을 먹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시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시를 가서 이런 장소에서, 아, 이런 음악 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음악이 좀더 어울리겠구나 싶어서 이제 집에 가서 뭐 온갖 샘플들을 다 뒤졌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이 무드에 어울릴 만한 샘플들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샘플들 조합해서 레퍼런스를 다시 만들어서
데모를 다시 만들어서 들려드렸더니 조금 전시 영상에 좀 가깝네. 요거를 조금 더 위트 있게 풀어내 보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좀 특별했던 게 요게 젊은 여성분 여섯 분이 나와가지고 단어를 하나씩 얘기를 해서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문장 하나가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의 음악이 완성이 돼야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다시 만든 그 전시 무드의 트랙에다가 그 똑같은 목소리를 얹었더니 완전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되게 진짜 전시인데 약간 발랄한?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느끼고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영상 음악이라는 거는 이제 픽처와 뮤직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뮤직에 픽처라는 느낌이 항상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연습을 항상 했었어요. 이제 뭐 로직으로 작업을 해도 비디오를 항상 띄워놓고 그거에 맞게 조금 알맞은 색깔의 소스를 찾고 이런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영상을 딱 보면은 문득 생각나는 그냥 뭐 영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이미지에 좀 더 잘 녹아들 수 있는 훈련을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받을 때도 영상을 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오케이 되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오케이가 아니라면 제 방식대로 플러스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좀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항상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음악에 느낌을 찾아야 된다. 이게 느낌이 없으면 테크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테크닉이 있든 없든 그냥 느낌을 항상 떠올려라. 뭔가를 좀 이렇게 비주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작업하시면은 뭐 진짜 도미솔만 찍어도 좋은 소스를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뮤직비디오를 엄청 봤던 것 같아요. 음악만 듣기보다는 항상 무슨 음악이 나오면 뮤직비디오를 먼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뮤직비디오니까 음악에 맞는 영상 비주얼인 거잖아요. 이게. 저희는 남산맨션이라는 밴드고요. 저는 거기서 보컬과 프로듀싱을 맡고 있고 또 나머지 한 명은 드럼과 프로듀싱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조만간 싱글이 두 개가 나올 예정이고 내년에는 정규 앨범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 남산맨션이 환남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요. 원래는 이제 옛날에 외국인들이 머물던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친한 형이 살아서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 약간 빈티지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남산맨션의 이미지가 되게 빈티지 하면서도 고급스러우니 우리도 그냥 그거를 추구해보자. 그래서 만들게 된 음악이고 이름이고 저희는 뭐 트렌드나 어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음악들을 하고 싶고요. 이번에 나온 두 개의 싱글은 락 기반의 음악이 될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음악들은 힙합이 될 수도 있고 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음악을 하고 싶은 밴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남산맨션이라는 밴드로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작업은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 나오는 작업물 잘 지켜봐 주시고 유튜브는 곧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